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이 할러데이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러데이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죠. Steve, when I've seen him in spring training, was drafted by the Blue Jays. 이게 루키 시즌인가 봐요. 네, 아우 아주 앳된 얼굴입니다. 이제 토론토 시절부터 이제 필라델피아 시절까지 쭉 다 준비를 해 왔어요. 지금 팔 각도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할러데이보다 팔 각도가 좀 높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두 개 다 커브였죠. 너클 커브가 주무기였던. 네, 신인 시즌입니다. 팔각도가 높고 네. 너클커브의 파워피처였었죠. 키가 198이에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이제 전 17번으로 뽑힌 유망주인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선수의 삶을 바꾸는 은인 투수코치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러데이가 이제 우리가 아는 할러데이로 스타일이 바뀌어요. 네. 이제 98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아직까지 앳된 모습인데 한번 또 이 부침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에 네. 그때 평균 자책점이 10점이 넘었었죠. 67이닝을 던지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기록이더라고요. 최악의 평균 자책점인가요? 최악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할러데이가 뭐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마이너리그에 한번 갔다 오기 전에는 약간 유리 멘탈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모습이랑 좀 달랐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초창기 때 투구 폼이랑 완전 달라졌죠. 지금 달라졌죠. 초창기 때는 완전 큰 키를 이용해서 위에서 내리꽂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3쿼터입니다. 포심 버리고 투심 위주로 해가지고 3쿼터형으로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선수는 투심, 포심, 쿼터, 스피드가 다 똑같아요. 90년대 초반으로 그냥 궤적이 참 근데 제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2003년에 100마일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구속을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네, 지금도 이제 피치 프롬 닥이라고 하는데 DOC 닥이라는 이제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애칭으로 뭐 별칭을 불렸어요. 네. 예. 20승을 거둘 때 모습입니다. 2003년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러데이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지금 10회 초거든요. 10회 초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가 계속 마운드에 남아있다. 완투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선수였죠. 야 지금 바깥쪽에서 안으로 휘어들어가는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존 외곽을 그냥 찔러버리는 디셉션 동작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 선수가 변화가 된 게 커브 볼이죠. 큰 키를 좀 웅크렸다 이렇게 해서 팔 나오는 게 안 보여요 지금. 게다가 또 가지고 있는 구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자는 이제 뭘 쳐야 될지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똑바로 가는 공이 없어요. 네. 저 너클 커브가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삼진 잡을 때. 정말 이 투구 폼도 간결하고 포심, 투심 정말 다양한 변형 패스볼을 던졌었죠. 역시 내 마음속 영원한 1픽 또 유니진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할 교수님의 명강의 할러데이 덕분에 또 학창시절을 즐거우셨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사이 영상을 양대리그에서 탄 선수고 6명인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퍼펙트도 했고 같은 해 노이트 노런 포스트시즌에서도 하고 시즌에서.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로 갔네요. 네.
아, 필라델피아 갔을 때 그때 판타스틱 4가 구성이 됐었죠 또. 네. 정말 대단한 우승 못했지만. 그때 이제 할러데이, 클리프리, 네. 로이 오스월트, 이제 콜 해머스까지. 근데 이게 저 퍼펙트 경기네. 1대 0으로 이겼어요. 1대 0 퍼펙트 경기예요, 저게. 말년에는 체인지업 비중도 상당히 많이 높였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할러데이가 선발 나와서 지면 오히려 뉴스거리였다. 완투나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또 차지현님께서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전성기 때 한 시즌에 200개 넘는 탈삼진 잡아내면서 본래 사 30개 정도? 네. 30, 40개 안쪽으로? 이닝은 네. 260이닝 던지고. 네. 아 진짜 힘 별로 안 쓰고 던지는 것 같다. 엔지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 힘 무지 던지고 던지고 어깨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네. 야 250이닝을 또 넘겨 던졌습니다.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의 노히트 경기군요. 신시내티 하고 경기였어요. 월드 시리즈 우승은 했었나요? 엔지리님 질문하셨는데 못했죠. 아쉽게도 못했죠. 그 이 필라델피아가 얼마 전에 이제 퍼펙트 게임 한 날에 또 이제 할러데이와 관련된 또 행사를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또 10주년 된 기념으로.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매덕스는 교수님인데 할러데이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까도 닥스 페이션츠라고 나온 거 봤는데요. 그 닥 할러데이가 이 서부 영화 주인공인데 오. 총잡인데 그 치과 의사가 본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따온 별명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저때는 진짜 체인지업이 할러데이가 진짜 축구의 변화를 많이 가져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 피칭 스타일이 계속 좀 변해왔잖아요. 네, 네. 할러데이 선수도 네, 로저센터 32번 토론토가 이제 영국 앨번으로 정해놨죠. 필라델피아에서 34번. 그래서 브라이스 하퍼가 처음에는 34번을 달았었는데 네. 할러데이가 사고가 난 다음에 34번 난 건 마지막으로 할러데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번호 바꾼 게 3번으로 간 거예요. 아, 하퍼가 그래도 이 예우를 했네요.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아, 또 참 이 안타까운 경비행기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도 저희가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들이 야구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 토론토가 할러데이 때문에 네. 그냥 저 마지못해 지명했어요. 32라운드에서 네네. 제일 끝머리에 지명하고 보통 그렇게 좀 이 예우 차원에서 마지막 그렇죠. 라운드 끝머리 라운드에서 또 지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할러데이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바로 첫 턴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Top of rotation workhorse blended a blistering sinking fastball with pinpoint control, earning Cy Young awards in both the AL and the NL. 네.